안녕하세요. 이민년에 이제 음력 10월에 개띠들 46세 이제 우리 개띠 46세를 말하는 거예요. 46년생 죄송합니다. 46년생은 10월 일단은 내가 사방이 다 막히는 그 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 일어나려고 그래도 또 뭔가를 하고 싶어도 꽉 우리 동남서북이 막혀 있어. 숨쉴 공간이 없어. 이런 말 있잖아요. 아마 우리 46년생들한테 이 말이 단어가 적중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은 우리가 뭐 합병이라 그래야 되죠. 합병. 내가 억울한 소리 들어도 꼼짝도 못하고 그냥 말 한마디도 못 꺼낼 그런 달이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뭔가를 아무리 바둥바둥 쳐도 미끄럼 그 비 왔을 때 우리가 언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언덕 올라가려면 미끄러지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나와 상관없이 내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자꾸 올라가서 자꾸 미끄러지면서 내가 왜 내 온몸에 흙탕물을 왜 튀겨요. 차라리 올라가지 마시고 10월달만큼은 좀 편안하게 내 마음을 낮춰놓고 그냥 11월달, 12월달, 내년 3월달을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은 조금 10월달은 조금 피해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8년생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나이까지 남은 직장생활에서는 뭐해? 나 이 나이까지 직장생활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년퇴직할 나이가 다 됐기 때문에 아마 불안한 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는 내가 내 노후 대책을 하려고 내가 아마 준비를 슬슬 하신 분이 계실 건데 내가 어디다가 뭐를 준비할까? 어디다 뭐를 준비할까? 아마 머릿속에 상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58년생들이 10월 달에요. 이제 내가 그 문서를 위해서 내가 사업적으로 하든지 뭐 문서를 잡으려고 마음먹고 사업을 하려다고 마음먹으면 그 해는 피해서 10월 달은 피해서 문서를 잡으라고 싶어요. 10월 달에 내가 문서를 잡아놓고 평생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잡으려면 차라리 뭐 1월 달에 잡든지 내년 2월 달에 잡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10월 달에 문서 잡지 마세요. 운 없습니다. 그럼 70년생들. 생각들이, 70년생들의 생각이 되게 낙천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우울감이 너무 빠져있고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에다가 꼼 안 붙여놨거든요. 방에 여도 없어요. 당신 잠자는데 여도 없어요. 왜 낮에는 누워있고 밤에 눈 벌떡 떠서 왜 컴퓨터만 하고 계셔요. 왜 밖에 한번 나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대문 밖에 나가면 좋은 꽃도 보일 수 있고 좋은 예를 들어서 해도 보일 수 있는데 내 방 안에서만 놀려고 그러네. 사람들하고 된 관계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네. 그것은 누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우울병은, 우울증은 이런 지금 그 달에 10월 달에 그 지금까지 내 쌓였던 게 10월 달에 확 무너질까 봐 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아니꼽게 듣지 마시고 한번 가을에 코스모스 이쁘게 피잖아요. 코스모스 한번 보러 밖에 나가서 운동 삼아 산책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조금 기운이 바뀌어서 밖으로 확 뛰어나갈 수 있는 대문 열고 그런 마음을 가진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부탁입니다. 꼭 이겨내세요. 그 다음에 82년생 이제 정말 이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냉정해요. 성격들이 냉정해서 마음을 신중하고 우리 저 용궁선녀가 톡소리 내는 겁니다. 지금 소리는 또 신중하게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먹고 사시는 분이야 이분이. 그리고 조금 남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들이 성격 자체가 조금은. 그런데 내가 10월 달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내 판단에 미스로다가 내가 힘들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10월 달에는 그냥 뭐 판단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근데 뭐 판단하지 마시고 10월 달에는 그냥 뭐 판단할 일이 생기거덜라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산이나 등산이나 했으면 좋겠고 그냥 물놀이를 했으면 좋겠고 그냥 삼겹살이나 구워 먹었으면 좋겠어.
부수는 무슨 소리냐. 내 잔머리에 내 복잡한 생각을 내 머리에 너무 놓고 내가 이럴까 저럴까 내 머리에 구상을 너무 갖고 10월달에 딱 10월달에 짠 하고 볼을 딱 펼쳤다가는 내가 오히려 짠 하고 내가 더 망한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신중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4년생 왜 네가 하세요. 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가 하세요. 왜 이것을 내 엄마한테 미루고 내 아버지한테 미루고 내 친구한테 미루고 내 동료한테 미룹니까? 내가 자꾸 미루다 보면 내 자신감이 그만큼 하락이 됐다는 뜻이고 바닥이 내 자신감이 바닥이란 뜻이에요. 이분들은 특히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입으로는 시키기에는 정말 잘 시켜. 너 뭐해? 너 뭐 했으면 좋겠어? 너 뭐 했으면 좋겠어? 너 뭐 했으면 좋겠어? 정말 말은 청산뉴스야.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것 100%가 다 맞아. 남들한테는 다 그 시켜놓고 잘 되게 만들어놨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본인은 정녕 본인한테는 하나도 감딴 게 하나도 없네. 남들은 감 다 따져놓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본인이 결은 풀지 마시고 본인 일에 본인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아마 큰 소득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하세요.